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이슈는 리오프닝 시대에 본격적인 해외 여행 수요 급증에 대비 관련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2년 동안 급감했던 국제선 여객 수요가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4월 국제선 여객은 65만 명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264% 급증했는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월에 738명 대비로는 약 8.8% 수준으로 회복되어 아직도 회복할 수 있는 룸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로도 국제역의 회복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회복 속도가 빠른 미주 노선으로서 2019년에 48% 수준까지 회복되었고 그 다음이 유럽으로 16% 수준으로 회복, 그리고 동남아 10% 수준, 일본 2% 수준, 중국 1% 수준으로 장거리 여객 노선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아직도 국제역의 회복, 수요 회복이 부진한 원인으로는 여전히 입국 시 코로나 검사를 수차례 받아야 하기 때문이고 나라에 따라서는 입국 시 제한 조치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인데요. 일본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만 명으로 제한하고 여행객은 격리 조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다가오는 6월 10일부터 패키지 여행으로 입국하는 관광객에 한해 격리를 면제하는 사실상 입국을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여행은 2019년 노우재팬 운동 이후 방문을 꺼려하는 곳으로서 그동안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지역이고 최근 엔화 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수요 증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나라입니다. 또한 비싸진 항공 요금을 감안할 때 가까운 일본을 선호하는 여행자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입국 시 수차례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 역시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향후에는 폐지될 수 있다는 점도 항공과 여행주에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고 각 나라별로 제한적인 규제 조치도 결국에는 폐지될 것으로 기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나라별 입국자 관련 제한 요건이 다른 때에는 코로나19 검사에 관한 정보가 대응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 여행보다는 패키지 여행을 선택해 편하게 여행하려는 수요가 현재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 정리하자면 현재는 회복세가 가장 빠른 장거리 노선에 특화된 항공사에 주목해야 하고 패키지 여행사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아웃바운드 수요 급증에 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첫 번째 종목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좀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는 장거리 여객 수요 회복에 대응 가능하고 증가하는 환승 수요와 최근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좌석의 프리미엄 수요 증가를 모두 감당할 수 있는 대형 항공사라는 점이 메인 투자 포인트입니다. 실적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였고요. 현재 진행 중인 2분기 실적 역시 시장 기대치보다 더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중국 상해 봉쇄 기간에는 대한항공 이용 수요가 증가했고 봉쇄 해제 이후에는 물동량 증가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화물 부분 실적 호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1조 7,300억 원으로서 지난해 갱신한 사상 최고 이익을 올해 또 다시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 살펴보면은 올해 및 내년 EV 에비타 배수가 5배 중반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과거 대비 밴드 하단 수준으로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너무 좋은 화물 실적으로 인해서 내년 내후년 이익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이 주가 상승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여객 회복 확인 시에는 밸류에이션으로 주가가 평가받을 수 있어 여객 성수기에 주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는 1993년 설립된 국내 1위의 패키지 전문 여행사로서 해외여행 수요 회복 시 가장 빠른 실적 회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까지는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 중인데 다른 여행사와는 달리 해외여행 수요 회복에 대비해서 인원을 다시 현업에 복귀시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회복은 해외여행 성수기인 3분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항공 노선 슬롯 제한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여행국 입출국 절차 역시 까다롭다는 점에서 여행자들이 패키지 여행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패키지 1위 여행사의 실적이 크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오프닝에 대비해 다른 여행사 대비 인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해외여행객 급증 시 효율적으로 빠르게 대응 가능하다는 점이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한항공과 하나투어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